900톤 용량의 소각시설이 완공되면 쓰레기 처리의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맞춰서 처리시설 늘려서 대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이 폭증하는 이 우리의 산업구조와 소비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서 강력한 폐기물 감량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데요. 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게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이 안 되고 이게 자연계로 흘러가게 되면 대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좁은 땅덩이에 높은 인구 밀도. 게다가 최근에는 1인 가구까지 늘어나면서 간편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쉽게 쓰고 미련 없이 버리는 플라스틱 일회용기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132.7kg.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일까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자원순환센터의 도움을 받아 쌓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페트가 마대 한 자루에 배가 한 10개, 10개 들었는데 한 8kg 나갑니다. 한 자루에 8kg,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132kg이 넘으니 이런 자루를 16개나 쌓아야 합니다. 요 보시는 요 자루가 인구 1인당 1년에 사용하는 폐플라스틱 양입니다. 세계 최대 사용량이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그렇다면은 분리 배출만 잘하면 다 재활용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분리수거된 플라스틱 쓰레기 10개 중에 4개는 버려집니다. 왜일까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가공하는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원료가 되는 압축 플라스틱 쓰레기를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나라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쓰는 원료 중 국산은 30%뿐이고 나머지는 수입한 것입니다. 아,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들어온 수입 품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게 여기 지금 호주에서 온 거예요. 일부 것도 일부 들어와요. 한국에 비하면은 대체로 전체가 다 그 고품질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플라스틱 쓰레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기에 수입산을 섞어 써야 하는 걸까요? 지금 미국서 들어온 식용유 통인데 이거는 지금 외부 재질도 HDPE로 돼 있고요. 이 뚜껑 자체가 이것도 자체가 HDPE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 이게 PE인데 이거를 PP로 많이 써요. 그 재질이 다 각기가 달라요. 세 가지, 네 가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뚜껑까지. 재질을 단일 재질을 써주면 재활용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 현재 그게 너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생산 물량을 전량 수출하는 이 업체로서는 수입산 폐플라스틱의 가격과 품질이 월등해서 어쩔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쪽에서는 버리고 한쪽에서는 수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바꿀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용기류 하고 그다음에 필립류에 재질 구조 개선이 빨리 돼야 되고요. 그 생산자의 책임입니다. 그거는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품질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쓰레기가 됐다는 건 그만큼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건데 이제 그걸 단순히 쓰레기의 관점이 아니라 자원의 관점에서 보면서 그것이 자원으로 재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경제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요. 누구도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온 이 국토를 망가뜨릴 권한은 없거든요. 덜 소비하는 거, 덜 배출하는 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